늦게까지 계속 춥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확 따뜻해지고 지금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길래 하루 정도 비가 오겠지 했더니만 며칠 계속 오는 게 아마 이 봄비 내리고 나면은 정말 날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래빗 인테리어 부분에서 그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하고 창문 만드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에서는 라이브러리에서 문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래빗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 문을 가지고 문 패밀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의 위치를 추정하기보다는 이제 원 도면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제 도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전구 모양으로 지면 이제 숨겨진 요소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숨겨진 요소를 그래서 숨김 해제를 해줍니다. 숨김 해제를 해주고 다시 요 전구 모양을 꺼주면은 이렇게 숨겨졌던 도면이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제가 이제 바닥까지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있어서 이 도면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이 도면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도면을 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 120, 그러니까 50, 120 이렇게만 마감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200 정도 이제 위로 상승을 시키면은 이렇게 보이죠. 예, 요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아니면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현관문이 어디냐? 여기가 현관문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현관인데 현관에다가 마루를 깔아 버렸네요. 근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지 되는데 아, 수정을 하고 가시죠. 예. 자, 커서를 놓고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바닥을 하고 경계 편집을 한 다음에 자, 필요한 부분에 선을 그어주고 겹치지 않게 이제 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항상 결합과 겹치는 부분을 벽에서 절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오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 저기 탭키 예 타일 마감 바닥 그러니까 현관이니까 현관도 그냥 타일 마감으로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닥 타일 마감 돼 있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딱 가지고 오케이 해주면은 현관 바닥은 이렇게 됐습니다. 3D로 확인을 해보면 근데 얘가 지금 밑으로 많이 꺼져 있어요. 이게 50이 올라와 있어야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위치가 됩니다. 자, 먼저 현관 문은 문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입문은 이제 스틸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틸 알루미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단일 스틸 보통 현관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죠. 예, 현관 단일 스틸 그래서 놓고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뭐 요 간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정이 가능하겠죠. 여기 지금 뭐 160 떨어진 걸로 돼 있는데 뭐 기준에 대충 맞춰서 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이 좀 이제 필요합니다. 방문은 목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목재 요새는 다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무 무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일 주거용이 있고 뭐 보조 단일 패널
이게 어떤 디자인인가요? 아, 이런 거는 이런 디자인은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예, 방문이니까. 예, 목재 웨어 다짐은 원래도 이게 좀 패널 좀 이쁜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그 패밀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거니까. 예. 900짜리 이렇게 설치해주고 방문이니까 예,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방문 정도는 이게 방이 3개니까 요거밖에는 안 하죠.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욕실 문을 해줘야지 됩니다. 욕실이 지금 이게 하나짜리예요. 코멘트 보자. 욕실이 하나짜리인가? 하나짜리가 아닐 텐데. 아, 여기 있고, 이게 침실, 침실 방에 이렇게 돼 있구나. 예, 맞습니다. 자, 문. 목재인데, 800 정도를 쓰죠. 근데 이게 팔복이 너무 크네요. 700으로 놓겠습니다. 그래도 좀 크네요, 이게. 왜 클까 했더니만, 아, 이게 벽이 너무 붙어 있었어요. 그쵸? 벽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벽을 제가 너무 많이 올렸었네요. 다시 문 750짜리로 놓고, 예, 사이즈가 비슷하죠? 여기 연결하고. 여기는 이제 안방에 붙은 거, 예, 이렇게. 자, 방문하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창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창이 아니라 이제 출입문이죠. 출입문도 보면 양면 미닫이. 이게 맞나, 이게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커야지 되는데 문이 좀 작아요. 그럴 때는, 문을 이제 보통 24평대니까 아마 이걸 많이 쓰겠다. 미닫이 패널 두 개를 쓰는데, 크기가 2700이니까 2400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럼 2400짜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복제, 그 다음에 1830이니까 6364, 2430을 만들어주고, 자, 요거를, 요 크기를 2400. 만들어주면 이제 2400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좀 작겠죠.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그 부엌이니까 1800짜리가 들어갈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1800짜리도 크네요. 1700. 1700도 커요. 여기는 15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만들어줘야지요. 1530. 30은 뭐 실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이제 저렇게 맞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됐다. 이 문을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지금 여기 단일창으로 들어갔어요. 얘도 지금 단일창으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중창으로 들어가야지 되죠. 난방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문이 그 이중이 아니라 단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설치를 하냐? 그럼 두 개는 설치가 안 돼요. 이게 뭐지? 두 개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예 패밀리 자체가 문에 패밀리 로드를 하셔가지고 문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중 유리 창이든지 반접이 패드든지 이중 유리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일단은 강의용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쪽 폭이 2200인데 여기에
1500짜리가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문이. 요거는 침실에 붙어 있는 발코니 출입창이죠. 하,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 평면 디자인을 할 때 하는데 이 건너방이라 해야 되나요? 문간방이죠? 우리말로. 문간방에 있는 발코니는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새는 다 그 확장 발코니형으로, 확장형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사실 구조벽을 집어넣지를 않죠. 전체를 유리창으로 해서 뜯어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용도실 관련된 부분들은 출입문을 놓지를 않죠. 여기는 창문을 놓습니다. 창과 문의 차이는 아시죠? 문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것, 창은 드나들 수 없는 거죠. 창은 보통 높이가 뭐 900이라든지 1200인지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되고 바닥에서, 문은 바닥에 설치가 되고 그러죠. 자,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문은 PD, 플라스틱 도어, 창문은 PW, 플라스틱 윈도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PW인데 이제 이번에는 창문을 넣어야 됩니다. 예, 창문 같은 경우에도 자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는 특히 패밀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중심에 놓습니다. 문은 벽에 맞춰서 놓는 경우가 많고 가구 배치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뭐 여기는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나? 하여튼 뭐 대충 평면에 맞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창문과 문 설치가 다 됐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문, 창문, 창호, 창호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쪽도 다 창호 설치가 다 됐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하고 창호까지는 지금 설치가 된 거고 뭐 기타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더 집어넣는다든지 자기 구미에 맞춰가지고 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천정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천정은 이제 바닥이 반대로 위에다 붙이는 건데 이 바닥 마감은 그 슬라브하고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천정 마감은 슬라브하고 같이 설치가 되질 않습니다. 보통 뭐 반자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천정 실링이라 그러죠. 실링이라는 게 천정하고 약 뭐 20cm부터 뭐 크게는 뭐 40~50cm까지도 이렇게 떨어져서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조명 기구도 달고 어떤 뭐 에어컨을 달 수도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비를 달 수가 있고 그 사이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천정은 이 천정 평면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면이 있고 천정입니다. 1층 천장 평면도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게 구조체의 모습만 보입니다. 지금 1층 평면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데 이제 그 위에 떠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면을 도면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정 평면도라는 게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위층 슬랍에서 아래층에 천정 실링면을 마감선으로 보는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헷갈렸냐면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면을 봤는데 어떤 도면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도면을 그리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감리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해를 뭐 그런 게 어디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뭐 저는 봤어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맞나 이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설계에서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에 천정 실링을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 발코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천정에 실링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노출 콘크리트 위에 노출이 아니죠. 그냥 콘크리트 위에다가 그다음 시멘트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견출이죠. 견출을 한 다음에 페인트 마감을 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 확장형 발코니 때문에 또는 추후 확장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천정은 지금 보시면은
그 복합 천장 뭐 플레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0, 600 그리드, 600, 1200 그리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천장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사무용 천장제예요. 그러면 천장을 그 불러서 쓸 수 있느냐? 불러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스템 패밀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천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기본 천장으로 하고 복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목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새는 그냥 벽지를 그대로 발라 버리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벽지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벽지 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벽지 마감. 자, 확인. 재료를 이제 바꿔줘야지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타의 종이. 자, 이런 종이가 있고, 종이. 저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꽃무늬 벽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아니, 어디 갔어? 기타에 종이를 클릭을 하고, 야, 이거 맞나? 자, 종이가 맞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일반 적기 면접하고. 자, 자동 천장이고 천장 스케치가 있어요. 자동 천장은 뭐냐면 이렇게 자동으로 천장 에어리어가 잡히는 거고 천장 스케치는 이 그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슬라브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자동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좀 편해요. 아유. 다시. 이미 찍었는데 또 찍으면은 다시 자 여기도 방이니까 들어가고 오케이. 제가 왜 문제가 됐는지를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자 여기는 벽지를 넣으면은 안 돼요 이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천장을 세 번 했는데 여기는 욕실이잖아요. 욕실은 벽지 안 쓰죠. 쓰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량 철골 천정 틀에 그 불소수지 천정판인가 그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통 스팬드럴 계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써줘야지 됩니다. 천장. 야야야야. 어라? 아, 예. 다시 천장 평면도로 가고,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예, 씌워놓은 거를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천장 평면도로고, 천장을 하고, 유형 편집을 해서, 복제를 하고, 벽지 마감이 아니라, 불소수지 천정판. 그리고 위에는 플라스틱 계열의 아크릴 아니고 벽판 린넨 무광 패널 수지 핑크색 괜찮을까? 고급 주택은 핑크색 이런 거 안 쓰지요? 투명 아니 그러니까 백색을 많이 쓰는데 박판 아이보리색 무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자 릴리프 패턴 마감 범프 원래는 이거 좀 넣어줘야지 되는데
이거를 해줄래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무광으로 하겠습니다. 무광 평면. 원래는 이렇게 요철 같은 거 좀 넣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는 이제 별도로 두께를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ESC 누르고 빠져나와서 3D로 보면은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감추기를 하고 자, 내부에서 보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뭐가 이상하세요? 얘가 그렇죠? 아이. 왜 안 잡히지? 어허. 예. 아니 이게 왜냐면은 이 지금 밑바탕에 이 바닥에 깔린 도면이 이제 보여서 그러는데 예. 아, 이 줌을 너무 당겨버려 저기 와이 광각을 너무 줘버렸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거실에서 본 모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천정까지 그러니까 천정도 뭐 여태까지 해오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시 이제 천정 평면도로 가서 여기에다 이제 조명등을 설치를 할 겁니다. 조명등은 어디에 있냐면은 시스템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조명 설비가 있어요. 조명 설비를 하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용 조명이에요. 그래서 아 이 패밀리를 로드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조명이 업무용으로만 돼 있고, 뭐랄까, 그, 샹들리에 같이 거실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조명을 많이 이제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설치해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천장용 조명이 3이 있고 4가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보통은 이제 사각형을 많이 쓰니까 자, 이게 2등형이고 이게 4등형 예, 예. 그래서 거실 방 자, 이거를 이제 유형 편집을 보시면은, 여기에, 광원의 기옥, 아, 광원의 기옥구나. 아, 이게. 얘는 이제 그, 로드하는 패밀리인데, 여기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광원의 크기라든지 여기 포토메트릭에서 뭐 광원 강도, 색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얘가 이제 빛을 비추면서 그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거를
그 보여주는 거죠. 조명등 설치를 했고 일단은 그 다음에 다시 시스템에 조명 설비로 가서 이게 이제 그 래빗 아키텍처와 래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래빗 아키텍처 그러니까 지금 2013 버전부터는 아키텍처가 아니라 그냥 래빗으로 돼 있는데 래빗 2013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거기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조명등을 설치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는요. 옛날 버전에는 하려면은 이거를 조명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일반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불러왔어야지 돼요. 이제 래빗 2013 버전부터는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명 설비를 해가지고 조명 설비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분류가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향식 조명등으로 해서 자, 다운라이트 현관에 쪽에 하나 놓고 자 이 안 보이니까 복잡하죠. 자, 왜 안 보이느냐? 어디 갔어? 뷰 템플릿이고 아, 요 뷰 범위나 이런 거는 다음번에 그 언더레일을 지금 안 깔아서 그렇습니다. 위치를 좀 잘못 잡았죠. 위치를 잡으려면 이제 언더레이가 있어야, 언더레이로 실제 그 평면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뷰 관련되는 어떤 그 범위,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스템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욕실은 욕실 조명이 따로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똑같이 이 다운라이트로 이렇게 해주는 거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코니에 지금 설치가 안 되죠. 예. 일단은 냅두고, 주방도, 예, 이쪽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예. 또 필요하면은 더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이거는 왜 한 거냐면은 이 조명등이 맞아 여기 슬라브가 없었지 슬라브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박히지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다시 3D 뷰로 보시면은 조명등이 이제 박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층 평면도에서 아까 뷰에 카메라를 이번에는 주방 쪽에서 거실을 보는 걸로 아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우면 또 나중에 찾기가 귀찮으니까 이거 지금 안 박혔어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나 보시면은 얘는 레벨로부터 2600이에요. 이 천정제가. 근데 조명기구는 조명기구는 없나? 얘는 보시면은 높이가 어디서 정해졌더라? 취소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다시. 이 호스트가 잘못됐나? 아니, 이제 호스트 제대로 됐는데. 다시. 얘가 지금 튀어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박혀야지 되는데. 아, 이거 올리는 게. 이거 조절해주는 게 어디 있더라? 조절해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자,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22600. 여기서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다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은 뭐 연습이니까 이게 이런 걸 일일이 손 봐주려면은 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패밀리 자체가 제작을 이 높이를 고정을 시켜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조명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명 기구까지만 하고 가구 배치는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렌더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서 렌더를 하면은 예, 일단 프로젝트 저장을 하고 자, 렌더를 좀 높음으로 잡고, 지금 이제 여기 조명에 외부 태양만을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만 가지고 이게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외부 태양 및 인공조명, 그러니까 외부 인공조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이게 외부로 하면은 외부에 있는 빛만 하기 때문에 내부를 넣어줘야 됩니다. 내부 태양만 하면은 그 내부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태양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실내를 렌더링 할 때는 내부로 하고 실외를 할 때는 외부를 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제 인공 조명만 하면은 밤이 되겠죠. 그 밤 이게 낮으로 할게요. 인공 조명. 그러니까 내부에서 태양 및 인공 조명을 하는 걸로 하고 하늘은 구름 약간 있는 거 잡고 뭐 인공 조명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제 구름이 계속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빛의 강도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되죠. 여기 다운레이트는 이게 잘 접속이 됐는데 얘는 좀 뭐가 안 맞아요. 자, 일단은 뭐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을 거는 동안에는 잠시 딴소리를 할 건 없겠죠. 예. 죄송합니다. 렌더링 돌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광고 나오는 거 뭐 클릭을 해주시면 고맙고 뭐 클릭을 해서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또 그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그 뭐 차를 한잔 하신다든지 뭐 화장실을 다니신다든지 하면서 그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씩 이렇게 봐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렌더링 하고 있는 동안 잠깐 쉬고 렌더링 끝나면은 이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반사되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아 이게 이 문 위치가 이게 또 이 안 맞네요. 네, 이게 가라앉았네요. 좀 올려야지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아, 제가 이 레벨을 하나도 안 맞췄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봤는데, 등이 불이 들어온 건데, 지금 낮이니까 이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 조명만 가지고 또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 야간 렌더링을 했습니다. 태양 없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깔끔하게 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네요. 아, 이 참. 어쨌든 이 그 사각 등은 지금 불이 들어온 걸로 나와 있고요. 얘도 그 다운라이트도 불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광원이 보이지를 않네요. 예, 이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게 안 켜졌나 하고서는 지금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이 광원을 스위치와 연결해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 이 렌더링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지? 뭐가 좀, 아니, 근데 그래픽카드가 붙여서 그러나. 네,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니까 이 레빗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렌더링에서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적이라는 게 3D Max처럼 뭐 이쁘고 깔끔하게 나온 그런 의미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명등을 배치를 했을 때 또 어떤 그 낮에 주광이 있을 때 인공광이 있을 때 이런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의 색깔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3D Max라든지 뭐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그건 되겠지만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건축적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 야외에다가 뭐 가로등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가로등 불빛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주는데 물론 그 뭐 맥스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맥스는 렌더링 전용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감이나 실제 실측하는 부분에서 좀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건축쟁이들이 하기에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쟁이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거죠. 설계 도면을 그렸는데 이런 그 렌더링 실제 렌더링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번 강의에서는 실내에 가구랑 뭐 이런 거 배치를 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